네, 국내 세 번째 공공 발레단이자 첫 컨템포러리 공공 발레단이 창단을 알렸습니다. 오는 4월 첫 사전 공연에 이어 창단 공연은 8월로 예고했습니다. 신세롱 기자입니다. 국내 첫 공공 컨템포러리 발레단이 창단됐습니다. 1962년 설립된 국립발레단과 1976년 광주시립발레단에 이어 47년 만에 생긴 공공발레단입니다. 백조의 호수, 호두까기 인형 등 유명한 클래식 작품보다 오늘날 시대성을 담은 창작발레를 주로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. 세계적인 발레단의 흐름이, 발레계의 흐름이 클래식 발레와 컨템포러리 발레 비중이 한 5:5 정도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 창단하는 입장에서 또 클래식 발레를 하는 거는 조금 흐름에 맞지 않지 않냐. 단장과 단원 없이 공연별 프로덕션을 꾸리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. 창단 첫 해인 2024년의 시즌 무용수는 5명. 국내외에서 활약해온 무용수들은 컨템포러리 발레단이 국내에서 꼭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해외에는 이런 컨템포러리 발레단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. 한국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찰나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을 졸업한 이후에 해외를 찾게 되는 이유가 사실 국내에는 컨템포러리만을 가지고 있는 발레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공연은 오는 4월 3명의 안무가들이 참여한 봄의 제전입니다. 정식 창단 공연은 재미 안무가 주제만이 안무한 한여름밤의 꿈으로 오는 8월 세계 초연으로 선보입니다.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.